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에 이기신 도시의 집값 흐름세가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 동탄이나 평택 고덕 같은 경우도 뭐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청약 성적도 서울하고 좀 수도권이 대비가 됐었는데 이 서울에 있는 온기가 수도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청약이 완판되고 있다라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기 신도시의 인기 배경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인기에 대한 그 배경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되겠죠. 노태우 정부에서 1기 신도시가 5개 신도시가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 서울시에 있는 집값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런 그 1기 신도시 덕으로 수도권이 굉장히 팽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팽창한 지역 안에서 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다시 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주도를 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 신도시가 2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를 보면은 판교나 위례 또 광교 동탄 뭐 이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들인데 그래도 여기가 관심도가 있었던 것은 교통이 좋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상당히 인접되어 있고 사실상 서울시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라는 곳이에요. 다만 뭐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외 지역들을 보면은 서울에서 뭐 대부분 30km 넘게 떨어진 그런 지역들에 조성이 되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초반에는 좀 뭐 미분양들도 상당히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이 뭐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이 넓어지고 인구가 급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팽창도가 얼마나 넓어졌냐면 수도권 말고도 당시 인구가 충청도에 있는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도 뭐 대전에 있는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2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을 시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1기 신도시가 기존에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많이 겪고 또 성격도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2기 신도시는 좀 보완을 해보자 하면서 자족 기능을 좀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족 기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기 신도시는 위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례는 굉장히 인접한 지역들이에요. 그래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부터 30km 넘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이 오히려 이런 교통의 열악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GTX라고 불리는 교통망을 통해서 교통이 개선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성장세라든지 또는 인구를 유입하는 주요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족기능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뭐 사실상 뭐 광교나 동탄, 아산 정도 이런 지역들 빼고는 뭐 대도시 상권에 묶여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배드타운화가 뭐 같이 되고 있다라고 그런 평가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성하고 평택 같은 경우가 그래도 최근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청약 성적도 준수하고 집값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여러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화성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화성이거든요. 이게 2019년 9월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2022년 9월은 인구가 9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가 갖고 오는 지역의 뭐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또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큰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의 가장 큰 경제의 큰 축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제조업인데요.
화성시 서부에는 경제 보면은 현대자동차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죠. 그리고 화성시 남부에는 제약 공장들 많죠. 일단 화성시 동부에는 삼성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하고 또 관련된 중견기업들 공장들이 이 지역을 지탱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만 명이 넘어섰고, 인구 감소폭이 안양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양시의 인구수를 추월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인상폭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한 58만 명 정도 되는데 60만 넘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100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구 증가하고 성장세를 가지고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이거든요. 아까 화성하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삼성전자가 그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평택에 있는 그 캠퍼스, 평택 캠퍼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에요. 여기에 투자 금액이 1라인 건설에만 32조 정도가 투자가 됐고 2라인에도 34조가 들어가고 3라인에도 뭐 한 40에서 한 50조가 들어가는 금액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삼성에 투입될 자금만 해도 한 180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곳 자체가 급여하고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라고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최근에 밥값들 올랐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밥값에 대한 그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젊은 그 고용들을 또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젊은 고용이라는 것이 가장 소득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생애 주기에 있는 계층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지역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기신 도시가 최근 들어서 뭐 집값이 반등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서울하고도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교통망이 개선이 되고 또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수요를 키우고 또 거기에 고용이라든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이진 않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을 본다라면은 경제의 중심축, 그다음에 산업의 중심축이 지금 경기 남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종로에 있었던 그 부가 강남으로 이동을 했듯이 이 강남에 있는 그 부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기신 도시의 이런 그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채널하고 함께 분석을 하면서 또 시장 동향을 모니터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